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전부터 쿠리코한테 대화를 하고 싶어요. 진짜 내가 그래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뭐예요? 그리고 진짜 기억나죠? 그리고 기억나나? 맞아, 맞아.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안 알려준 거예요, 저한테? 나 좀 이지바르 みたいな 感じだった. 인스타그램 아이디 教えて요. 教えない みたいな. 보통 사람보다 더 잘 웃는 쿠리코 씨의 모습에 호감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몰라 대화조차 나눌 기회가 없었다. 뜻밖의 러브샷으로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영어와 손짓, 몸짓 등 대화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의외로 대화가 통했다. 쿠리코 씨와 대화를 나눌수록 경식 씨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평소와 다른 기분 좋은 설렘이었다. 근데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다. 本当に. 뭔가 こんな風に 書かれると 뭔가の すごい ドラマみたいな感じですよね. 아니 근데 내가 네이버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로맨틱하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역시 네이버야. 역시 네이버야. 뭔가 脚色が 素晴らしいです. 本当に. 역시 한국의 1등 네이버야. 영화제가 끝나기 전까지 딱 이틀 남았을 때 어떻게든 제 마음을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한국에 돌아가서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쿠리코 씨를 공원으로 불러서 풀밭에 앉아 달을 보며 제 마음을 고백했죠. 근데 뭔가 최종일에 공항에서 바이바이とか する 때에 아, 뭐 これで 会えないのかな とかも思ったりもしましたね. 이벤트에 왔다だけだったから. ここからどう続くんだろうっていうのすごい気になってました. 그리고 look at the moon. We live in different country, but we look same moon. 最後なんか 最後の日だから一緒に喋ろうみたいな時にそういうロマンチックなことを言われて本当かっていうね正直本当かっていう気持ちでしただからまあ彼を信じてよかったなっていうのが正直な感想で 갑작스러운 경식 씨의 어설픈 고백이었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달됐다. 쿠리코 씨는 경식 씨 고백을 받아줬다. 사실 이 사람과 진짜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고백을 받아준 건 아니었다. 그냥 그날의 밤 공기와 경식 씨의 서툰 고백이 너무나 조화로웠다.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야, 저 또 헝그리예요. 연애 기간 1년을 넘긴 두 사람의 일상 대화다.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까지 다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화를 나눈다. 아울러 아직 능숙하진 않지만 연애 시작과 함께 서로의 언어를 매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 되게 연인들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소통이라는 게 언어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언어가 달라도 의사는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이해하고 싶은 간절함이요. 찬스 됐을까? 確かに 一緒にいて すごい似てるなって思う部分が多くて 例えば笑うタイミングだったりだとか今これをしたくないとか今めんどくさいとかそれがすぐわかります. 요루 산진이 오나카가 쓰이다 또가 오나이지 됐으네. 저는 似てないですけど, でも基本的に似てるなって思います. なんか人に対して優しいとか、なんか家族を大事にするとかも含めて、すごい似てるので、それで何を今言おうとしてるのかがわかる. 終わり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で、今1年3、2ヶ月じゃな. どうですか?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쿠리코하고 저의 사랑은 정말로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사실 지금 조금 좋은 일들이 저희한테 있을 것 같아요. 네, 비밀입니다. 이거는 다음 동영상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쿠리코와 함께라면은 둘 다 시너지 효과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너무나도 행복한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역시 なんか最初
ただ外国人だなっていうのですごい不安があって続くのかなとか、なんか日本人より難しいのかなっていう不安しかなかったんですけど、でも今はさっきも言ったみたいに性格も似てるし、なんか2人ともアクティブなんですよ。なんかみんなに優しいとか、みんなからも愛されるキャラクターみたいな、自分で言うのはなんですけど、だからめっちゃ友達も多いし、これからも多分今度は近くでいいことがあるかなと思っています。이제그리고댓글을한번같이봐요댓글コメント를一緒に見ましょう。